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부 권태기가 온 부부들을 위해서 클리닉 센터를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서로의 알몸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감흥도 없는 위기의 부부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성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흥분을 합니다. 그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해서 심장에 자극을 주어 심장을 콩닥콩닥 거리게 합니다. 그렇게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남성의 여의봉으로 피가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여의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기는 남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어가 조금은 선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음액은 꽃잎 부분에 있는 신체 일부로서 굉장히 작은 신체 기관 중 하나이지만 음액 귀두, 몸통, 포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음액은 남성의 여의봉과 발생학적으로 유사한 기관이지만 남성과 달리 발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도 남자 여의봉에 있는 해면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음액 해면체와 요도 해면체가 있습니다.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면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피가 몰리면서 여성의 음액도 딱딱해집니다. 즉, 여성의 음액은 남자 여의봉처럼 자극에 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포피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가 자극에 의해 흥분하면 발기가 되어 절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여성의 음액이 발기하게 되면 남성의 발기와 절정을 느끼는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그녀가 더 잘 느끼게 해주면서 권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르가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르가슴이란 흥분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 또는 그때의 흥분, 주로 성교 때 성적 쾌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나 그때의 쾌감을 이른다는 프랑스어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협회에서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적 흥분에 절정해서 고조되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일정한 리듬으로 꽃잎 주변에 경련이 일어나고 관략근 수축을 동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전 연령의 여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자가 어떻게 줬을 때 가장 흥분이 되고 좋았냐는 질문에 약 40%의 여성들이 절정을 위해서는 클리에 애무가 꼭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여성들도 이 클리를 애무해주면 더 강한 자극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죽어라 여기만 공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만족한다는 수치가 60%가 넘어가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여성은 그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근처의 근육을 자극해주는 게 더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곳을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되 주변 근육까지 꼭 자극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속도와 강도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해준 사람들이 없다 보니 남자들은 빠르고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부드럽고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사랑을 나눌 때 훨씬 더 잘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끝낸 후 너무 아팠다고 표현을 했다면 진짜 아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그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의 위치와 이미지나 사진을 첨부하면 AI가 귀신같이 노란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을 알고 싸워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연애 고수들은 눈 감고도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초보들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녀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흥분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는 강도와 속도에 따라 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100명의 여자가 있다면 100명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맞는 속도와 강도에 자극을 줘야 홍콩까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고수들은 그녀들의 몸의 반응으로 그 부분까지 캐치해내지만 여러분들은 초보이기 때문에 서로 아직 취향을 모른다면 진실 게임 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고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애써주는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들면 몸 안에 수분을 저장하는 세포가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가 됩니다. 이 음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수많은 근육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출산을 한 이후부터 그 부분이
잘 딱딱해지지 않고 느낌도 예전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거기도 늙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음액 부분은 노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잘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음액 이외의 주변 근육이나 포피가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대는 과거와 다르게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었고 삶의 질 향상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환갑잔치, 칠순잔치가 정말 큰 잔치였지만 요즘 시대에는 가족들과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리가 잘 된 60대, 70대 분들은 본인이 나이든 중년이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노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60대 초반이었던 시대에 비해 현대시대는 남녀 평균 81.6세입니다. 당연히 중년의 잠자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드렸지만 중년에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은 그렇지 못한 커플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병약을 만들다 그의 부작용으로 탄생한 비아그라를 만든 제약회사 화이자는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글로벌 조사 연구에서 40세 이상 80세 미만의 중년들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남성 80% 이상, 여성의 60% 이상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70%가 파트너와 사랑을 나눌 때 매우 즐겁다고 답하여 육체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는 노화라는 신체적 변화는 불가피하게 빠르게 나타납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행동이 느려지고 시력과 청력, 후각도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게 중년의 나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당연히 성기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소시적에는 스치는 바람에도 불끈거리던 신체가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묵묵부답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1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은 폐경 이후부터 욕구가 점점 감소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10쌍의 남녀 중 6쌍이 아직 꾸준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즉슨 10명 중 4명은 정상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년에 부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유발하며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꾸준한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년에 꾸준하게 사랑을 나누면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되면 물론 치매 예방, 스트레스 해소까지 해주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가능하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가꾸고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부 권태기에 빠진 위기의 부부들을 위한 여성의 발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내 사람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명약보다도 좋은 보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봄엔 파릇파릇한 쑥국을 끓여 먹고 여름엔 머리에 잘 어울리는 풀먹인 하얀 모시 옷을 입고 가을이면 빨간 꽃잎, 초록 댄잎, 너, 창호지를 바르고 싶고 겨울이 오면 참 없는 밤, 눈 오는 긴긴 밤을 당신과 얼굴 마주하며 다정한 옛 이야기로 온 밤을 지새우고 싶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저도 딱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